지금부터 2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나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30에서 32절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맺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겨자씨 비유이죠. 우리 교회가 겨자씨 교회고, 그래서 겨자씨 교회에서 작은 거를 강조하는 거냐? 강조한다기보다요, 작았는데 확 커졌다라는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거죠. 네, 우리는 진짜 작은 존재니까 실제로 그거는 현실이지만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결국 자라게 하셔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이야기를 네 써나가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것을 강조하는 게 겨자씨입니다.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게 겨자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예를 들어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미국에 안 가보신 분들은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한국이 와 되게 좋아졌다는데 IT 강국이라는데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할 수 있죠. 그렇게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 헤이티, IT는 정말 테러가 가득하대요. 정부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들 총 들고 윽박 지르고 죽이면은 권력이 있는 그런 곳이라서 분명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북한, 남한과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게 다 나라마다 다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죠. 아, 죽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못 가냐? 그게 아니고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게 하나님 나라죠.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어서만 우리의 왕이 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인데, 물론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는 뭐가 특징일까? 뭐가 특징일까? 놀라운 성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대통령이신 나라인데 그 나라의 특징은 생명입니다. 생명. 음침하고 죽어가고 정적인 게 아니라 활발하고 생명이 있고 동적인 나라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그죠? 출산율 0.76?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건데,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그거는 진짜 망해간다라는 말이 아주 맞는 표현인 건데요. 그 상황은 바뀌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생명, 이 동적인 은혜가 풍성함이 윤택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로 겨자씨 이야기한 거예요. 겨자씨는 되게 작아요.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던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진짜 조그맣죠. 그런데 심기면,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심고 나면 그게 하나님 손에 들려주고 하나님이 탁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풀봐도 더 큰 가지들을 뻗어서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오 저기 집 짓기 좋네? 하면서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기의 그 새끼들을 키우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얻고 거기에서 쉬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러한 꿈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시는 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복이 퍼질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복을 누릴 것이다.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깃들어서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한 이야기, 아주 작지만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교회도 그 이야기에 속해 있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전 세계에 뭐 2024년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분명 그게 일어났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나라냐면 잘하는 시 이야기가 보여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한데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씨가 자랐어요. 그 사람은 뭐 했어요? 일을 했나요? 물론 일을 했죠. 일을 안 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열심히 일했더라. 그러니까 씨가 열심히 잘 자랐더라가 아니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이 사람의 모습은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네. 그냥 평범한 겁니다. 낮에는 일어나 있고 일도 했겠죠. 밤에는 잤고 뭐 밤에 밤잠을 안 자면서 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이에 씨에서 싹이 나고 씨가 자랍니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죠.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라지?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우리의 보통 모습 아닌가요? 그 씨를 뿌려놓고 저도 우리 밭 조그만 밭이 있는데 마당에 여기에 씨를 뿌려놓고 당연히 장모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가꾸시지만 네.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라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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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도 다 먹고 꽃이 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게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가까도 생명이 없으면 헛수고잖아요. 자라지를 않잖아요. 그 생명이 없으면. 뭐 꽃이 피는 것도 내가 꽃 봉우리를 만들었어요. 뭐를 했어요. 그냥 물 잘 주고. 그죠? 그런 거지. 그렇게 잘 가꾼 거지 내가 꽃을 만든 게 아닌 것처럼 생명이란 게 있습니다. 그 생계와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생명이란 게 있습니다. 정말 살리는 것, 이렇게 생기가 도는 것, 냉랭하지 않고 미적지근하지 않고 라이블리, 생명이 있고 활발하고 활기차고 풍성하고 윤택하고 찬란하고 한 그 생명이란 게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또 어느 정도냐? 그냥 사람이 활발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심지어 죽었던 자,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것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까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이미 죽었으면 그러면은 아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아니고요. 죽은 자한테 살아나라. 마른 뼈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를 일으켜라. 그냥 숨만 쉴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일어서서 보니까 큰 군대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죠. 이 환상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면서 처참하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넘버 원, 그러니까 1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처음인 거야, 처음. 그러니까 뒤가 더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Union with Christ. 예수님에게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러면서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는 이유, 그 증거, 그 표적,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은 꼭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으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를 진짜로 믿는다면 요것까지 믿어야 돼요. 뭐까지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라고 진짜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생계를 바라시고 성령이 생명을 부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기대해도 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전할 때 이렇게 짧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담대하게 전해라. 마음껏 전해라. 제가 이렇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무슨 뭐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아니 사실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갑자기 어떤 맥락도 없이 부자 돼. 그죠? 듣기는 좋을 수 있어도 현실성이 없는 거면 얼마나 좀 허무해요. 근데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생명이 충만합니다 라는 이 말은 그런 공수표, 그냥 듣고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나라를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고 정말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간증. 그게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그 생기가 충만하시기를, 그 성령님의 그 생기, 그 부활의 그 영광,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